자, 난세 영웅들 국국의 DNA를 가진 2위는요? 아, 네. 윤석열 총장도 어쨌든 지금 싸우고 있죠. 그리고 논란은 많지만 정말 얼마나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패싱, 윤석열 패싱에 정말 박범계한테 당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래도 꿋꿋이, 왜냐면 자존심 상해서 사실은 정말 나 죽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지금 개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꿋꿋이 버티고 계신 거에 그래도 응원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고요. 기사 보여주시면 윤석열 총장 이제 임기 5개월 남은 윤석열 이제 남겨진 게 너무 많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 신현수부터 그 박범계 거기 청와대가 놀래 자빠진 것은 백은규 그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거 막아줄 줄 알았겠죠 정권이. 네. 근데 왜 막습니까? 네. 잘못된 건 수사하고 이 정권은요 너무 잘못된 게 누구를 보내면 죄가 없어지고 누구를 보내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재인과 친하면 죄가 없고 문재인과 안 친하면 죄가 있고 이런 겁니까? 그런 것들을 헌법 가치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세상에 사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다음 헌법 가치 이 세 개를 다 지켜낼 분들이 필요한데 윤석열 총장이 헌법 가치만이라도 좀 지켜내 주시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5개월 동안에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본인도 네. 이제 누구든지 마무리를 줘야죠. 맞습니다. 뭐 벌려놓고 사업이든 뭐든 공부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열심히 훈련만 하고 과정에서 대회를 못 나가고 뭐 선발대회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 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찍든 은메달을 찍어야지. 훈련에서 뭐 국가대표 되는데 뭐 저 선수가 열심히 독특한 훈련 방법을 해서 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5개월 남은 동안에 그동안에 그 수사한 거 압수수색 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 있는 거 다 이전까지 좋아. 네. 결과를 내야 돼. 결과를 내야 돼. 결과 안 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어디가 결과가 어디야? 문통을 향해야 돼요. 당연하죠. 한 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예전에 막 그 무슨 비유를 하냐면 뭐 하나회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회가 아니라 그 이렇게 한 번에 혁명 일으킨 조직들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사실 검찰이 그렇게 해주기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라고 혁명. 있어요. 왜냐면 왜 지금 저도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있고 다양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슈에서 지금 이제 우리 길기 때문에 3위까지만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왜 빠질까? 지금 중요한 이슈거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지금 국민들만 해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데 나 이러다 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까지 키우고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 정도 네. 상황에 놓여졌는데 지금 그래도 윤석열 같은 경우 또 최재형 감사한테 목숨 걸고 싸운 거거든요. 네. 자기 직위 완전 걸고 이제 이거 끝나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네. 근데 뭐 지금 다른 거 우리끼리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거는 좀 그거보다는 덜해 보여요. 네, 이 싸움의 강도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느끼는 위협 수준에 이 싸움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감사 결과가 원전 감사 결과 완전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이제 곧 나와요. 네. 예, 곧 나오면 이제 거기에 제 생각에는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것. 네. 3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판이 완전 요동칠 텐데 용기를 가지고 네. 비밀 철저히 그 네. 그게 새 나가면 안 돼요. 맞아요. 작업 들어오니까 네. 이제 결과를 내는 삭제하고 이런데 선수들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목숨을 걸고 그걸 사수해서 네. 감사 결과를 끝까지 온몸을 던져서 네. 저 내놓길 바랍니다. 네, 해주시라 두 분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여주시면 네. 이 윤석열 총장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당 창당까지 고하면서 이제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충청대망령 지지 세력, 또 검찰 출신 서포터 삼박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 돌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생각보다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저런 소식을 네,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제가 저희 뭐 정몽준 의원도 저는 얘기를 했고 왜냐면 이제 대권주자가 그동안에 원희룡 뭐 당에서 김종인 말 잘 들었던 원희룡 유승민 이런 걸로 안 되는 거는 되니까 그럼 과연 없을까 하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켜지는 헌법 질서가 무너진 네.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고
정말 이 모든 것을 국가 이념을 갖고 지켜줄 수 있는 분 최재원 감사원장님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또 지킬 분 네. 정몽준 의원 같은 분 그다음에 외곽에선 이 모든 것들을 또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또 정강욱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의 흐름은 저는 지금 좋다. 그리고 서로 경쟁이거나 서로 죽이는 관계가 아닐 겁니다. 네, 서로 같이 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구국의 어벤져스. 왜냐면 어벤져스들도요 한 명씩 보면요 나라 그 타노스 못 이겨요. 근데 그 다섯 명이 다 부르면 그렇지. 딱 와가지고 자기 섹션에서 싸우면서 결과를 내니까 결국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자, 구국의 DNA 난세용 대망의 1위는요? 네. 아, 최재형 원장. 그만큼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 원전,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예, 이게 얼마나 저들이 두려우니까 지금. 3월에 나옵니다. 네.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끝까지 해 주실 분이고요. 네, 정말 이 예전 기사긴 한데, 이제 네.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 누구인가 해가지고, 이제 쭈르륵, 많은 사람들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파진. 뭐, 인품이나, 네, 모든 뭐 준비가 혈통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최고예요. 네. 뭐, 누구하고 네. 비교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치권. 하나는 집권 의지.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정치권을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강력. 하냐 안 하느냐지. 네. 아, 인품은 이 사람 그러니까, 따라갈 사람 없어. 네. 지금까지. 그 다음에 그 인연관, 집안, 네. 집안의 그 네. DNA 뭐 네. 이런 거, 뭐 자식까지 네. 이런 거, 미담 뭐 다 네. 따라갈 사람 없어요. 네, 1등이야 1등. 네. 근데 의지. 네. 의지만 맞습니다. 갖느냐 안 갖느냐. 네. 조금씩 의지를 갖는 것 같아요. 네,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 우리 대권 싸움, 지금 좌파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 친문 진영에서 적자가 이제 뭐 김경수를 띄울지 누를 띄울지 막 그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때가 오히려 대한민국 우리 지키려는 이 세력들의 연합. 저는 연합 정부가 이제 우리 지금 서울시로 어떤 예를 들고 있지만 진짜 연합 정부가 가능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자의 장점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분이 정말 뭐 총리를 하시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이 법과 관련된 모든 질서를 또 하실 수 있고 네.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5인 체제든 나와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부터 사람들은 아 대권에 이렇게 아 말이 되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희망을 갖고 또 뛰어들거든요. 네. 나는 저 여기서 네,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길 네.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메신저를 한 분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하고도 친하고 믿을 수 있고 네. 윤석열 총장하고도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밀사 역할로 조정을 하나 둘이서. 네. 우리 직접 둘이 잘 만날 그러니까 수가 없으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둘이 이 나라를 살립시다. 기존 정치판 다 싸그리 우파 지금 이저 국민의힘이고 뭐가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막 쭉 내려온 거 있잖아요. DJ 김영삼부터 내려온 네. 이 정치 네. 싹 갈아 엎읍시다. 새로 합시다. 그럼 당신과 내가 합시다. 누가 먼저 누가 나중 건 그건 나중에 하고 우리 둘이 일단 힘을 합치는데 말해 의기투합합시다. 네. 그리고 서로 반칙 안 하기로 합시다. 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사람이 대통령 나가고 아는 사람 국무총리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한번 대통령 한 사람 그 다음에 못 나가지 현행법은 네. 그럼 국무총리 한 사람이 다음에 하는데 밀어주기로 네. 합시다. 이게 밀사가 네. 여기 가서 최재형 감사원장 네. 만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중요한 아, 역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쪽에 가서 네. 그 기자들은 모른단 네. 말이야. 은밀한 밀사 네. 그래서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네. 쭉 조율을 다 한 다음에 네. 완전히 왁구가 다 나왔어. 네. 그 다음에 터트리는 거야. 만나는 사진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기자들 모여서 식당 좋아. 악수하면서 최재형과 윤석열이 만나는 거야. 아. 그러고서 밀담을 뭐 2시간 나눴다. 네. 내용은 비밀로 하고. 그 사진 나가면 다 그냥 박살나는 거야. 근데 아, 그래. 어설프게 만나지 말고 네, 제대로. 그 전에 몇 달간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대선 금방 와. 되고, 예. 밀사가 여기 받고 조율을 네. 다 왁구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네. 안을 다 만들어 놓고 요거 합의 깨지 맙시다. 사인까지 다 하고 이게 사인이 부동산 계약도 그렇잖아요. 네. 직접 안 만나도 복덕방
그 부동산 네. 중개업자가 여기 사인 받고 네. 여기 사인 받고 자기 사인해서 네. 3자 책임제 다 사인해서 반칙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데 사인 다 하고 네. 이게 다 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만나는 거야. 아. 어디 식당 앞에서 다 그립니다. 그러면서 봉화하고 궁극의 네. 결단으로 우리는 네, 둘이, 만났는데 네. 둘이 힘을 합치겠다 어쨌든 힘을 합치겠다. 네. 아 그러면 국민들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네. 하겠다. 네. 이러고 한번 해주세요, 좀. 아, 지금 시나리오 나왔습니다. 미치겠다, 예. 진짜. 우리는 아,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너무 우파에는 밀사, 없어서 밀사. 지금 해주신 아, 얘기가 네, 너무 와닿네요. 네, 아, 네.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그렇게 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난세입니다. 네, 정말 저는 난세. 삼국지를 봐도 이게 우리나라, 어머, 이게 칼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네.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네. 정말 난세구나. 그리고 난세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 소영웅이든 대영웅이든 그리고 또 거기서 서로 배신했다 합쳤다 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런 그 시대지 않나. 이제 영웅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이제 그게 윤석열이고 그게 최재형이고 네. 그게 전광훈이에요. 네. 그 난세 영웅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영웅들이 영웅이 되려면 화려점점 찍어야지. 네, 결과를 내야 됩니다. 정권을 쓸어버려야 그게 결과가 나오지. 맞습니다. 나오는 날이 네. 우리 국민들 결과를 내주십시오. 네. 내주십시오. 네. 김신혜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천바지 TV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네 묵칩시다. 끝냅니다.